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. 이거 입을 만큼 거슬라나? 어머, 어머니, 이것 좀 보세요. 좋은 것도 많다. 아유, 다 보내주고 싶다. 어머니. 어구, 깜짝이야. 아우, 놀래라. 아, 얘네 사람 놀래게. 어머니, 정말 서운하신 거예요? 어? 아, 뭐가? 딸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, 오늘도 아들 엄마 보고 계시잖아요. 아유, 얘는. 아유, 아니야. 그게. 난 그냥. 내가 이 파란색을 좋아해.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. 태정 씨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. 아유, 태정이가 그럴 리가 있나. 예, 네가 딸을 가져서 서운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어디 보낼 데가 있어서 이거 보는 거야. 보낼 때요? 어디요? 그게 저기 내가 좀 후원하는 그 보육원이 있는데 이 좋은 걸 보니까는 거기 있는 애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. 얘 너 쇼핑해라. 나는 거기 보낼 거 고를 테니까. 응? 그럼 저도 같이 보내요, 어머니. 아유, 네가? 아유, 됐어. 얘 그냥 내가 할게. 어머니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돕고 싶어서 그래요. 근데 그 보육원이 어디예요? 어? 아, 그건 왜? 아, 저희 회사에서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어머니 가시는데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아유, 아유, 예, 일 크게 만들지 마라, 얘. 난 그거 누구한테 막 떠벌리고 그러는 거 딱 쥐색이야. 보육원에 포차도 꺼내지 마. 태정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절대로 말하면 안 돼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번에 하시는 건 저랑 같이 해요, 어머니. 그래, 네가 뭐 처음 그렇다면 알았어. 그럼 저도 예쁜 거 좀 골라볼게요. 제가 보낸 걸 어떻게 떡두꺼비를 입히나. 아, 쟤는 정말 남의 속도 모르고.